안녕하세요. 2022 수시 대비 자기소개서 김채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요 강좌 이용 방법 그리고 학생부 개별적인 전공 코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전하는 요 OT는 자기소개서 프리미엄 첨삭 강의에 해당하는 첨삭 강좌에 해당하는 OT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학생부 개별 코스 2에 해당하는 OT이기도 해요. 같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시는 학생들 같은 OT 보고 있는 거고 또 학생부 개별 코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그거는 OT가 따로 없어요. 왜냐면은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 신청하실 때 추가적으로 내는 채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단 요 크게 두 강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잘 들어두시고 불편한 거 없이 그리고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프리미엄 점검 코스 1대1 첨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소개서 첨삭이에요. 선배들이 강추하고 또뭐 여기 붙었어요, 저기 붙었어요 얘기하고 있는 그 코스인 게 맞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소재 점검 프리미엄 과정을 거쳤을 때와 여기 이 강좌로만 바로 들어왔을 땐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소서 첨삭 시 문항별 소재 점검, 적합성, 종합 피드백 수많은 선배들이 추천한 바로 그 강좌인 거 맞고 그 다음에 학생부 소재 점검 프리미엄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순히 문장만 고쳐주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소재별로 적합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일 수 있고 잠재적인 어떤 성공 기회가 있고 가르쳤을 때 보람이 있을 것 같은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얘가 잘 어필하고 있는지를 선생님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부터 내가 1번에 쓸 소재, 2번에 쓸 소재, 그 지금은 또 3번은 자율문항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소재 점검을 해서 잘 선택을 하였는지 고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부 먼저 털어가는 게 학생부 점검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스에는 1, 2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강좌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연계 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쁜 시기,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8월 지나가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개별 코스 과정을 놓쳤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첨삭 받을 때 생기부 한 번은 선생님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제출하실 때 연계 코스를 추가 신청하셔서 거기다가 생기부를 같이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생기부를 자소서에 같이 내게 되면 용량이 지금 강좌별로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만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 강좌들이 다 열려 있을 때운 좋게 들어왔다. 근데 학생부 점검 코스 1로 들어와서 저 생기부 따로 점검해 주나요? 따로 개별적인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혹은 여기다가 자기소개서를 내면 선생님 첨삭 해 주나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명시가 다 되어 있을 거고 또 강좌 상세 페이지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 놓을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따로 혹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운이 좋게 뭔가 선정 기회가 있어서 개별 코스를 밟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생기부를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안내지랑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1번에 이걸 쓸 계획이고요. 2번에 이걸 쓸 계획인데 이러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쓸수 있을 만한 양식을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작성하셔서 생기부랑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예대로 선생님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는 그런 코스예요. 지금 OT가 크게 봐서 이 개별 코스에 대한 OT인 거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자소서 첨삭받는 그 강좌에 대한 OT인 거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아, 개별적으로 1대1로 피드백을 하나씩 받는 것은 개별 코스 2인 거고, 또 자소서 첨삭인 거구나. 내가 요 단계부터 가능하면 1회차에는 학생부 개별 코스를 밟아서 선생님하고 소재 점검하고, 빠르게 2회차에서 바로 작성한 내용 첨삭 받고 또 3회차까지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아니면 정말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학생들이 소재에서 좀 미스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선생님 많이 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단계를 같이 거쳤어요. 그래서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 선생님도 조금 더 안심을 했던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선생님은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서로 조절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차별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계속 올릴 거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생기부 올리실 때도 올릴 때는 얘랑 얘랑 다 마찬가지인데
한 장씩 낮장으로 막열몇 개의 파일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건 선생님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PDF 파일로 올려주십사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1번에 뭐쓸 거고 2번에 뭐쓸 거예요. 내가 지금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 그 양식에 기입한 후에는 이제 한글 파일로 같이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안내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서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는 기술력이 없어요. 제공되는 양식에 자기소개서 입력하고 생기부 스캔 후에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라. 코스 1만 신청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첨삭 받으면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자기소개서란에 하시고, 생기부는 생기부대로 학생부 코스 1에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제 그 설명인 거고요. 저는 단계별로 소재부터 다 점검받고 자기소개서 작성 들어가고 싶어요, 선배들처럼 라고 한다면, 기회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전공 코스 2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글 파일에 1번에 제가 이거 뭐쓸 거고요. 2번에 뭐쓸 건데, 1번에서 이거 못 쓰는 게 아쉽고, 2번에 이게 맞는지 제가 너무 헷갈려요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메모 남길 수 있게 선생님 해줄게. 그렇게 점검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불편하신 사항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 최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회차별 일정에 따라 순차 진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내가 8월 1일에 냈어. 근데 이제 완료 예상일이라는 게 항상 첨삭 프로그램에는 뜨는데, 그게 만약에 8월 23일이나 25일이나 27일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학생들이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그럼 선생님이 할수 있는 그 인원은 사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정이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공지사항에 항상 회차별로 1회차는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돼요. 2회차는 선생님이 이때까지는 첨삭을 해줄 거예요. 라는 그런 안내사항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내 것만 먼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 코스 학생부 코스 2에서도 사전 점검 단계인 거니까 여기선 자소서 작성이 아니고, 생기부를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검토하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봤을 때 1번에 이거 쓰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무슨 학교, 무슨 과에서 원하는 그 방향이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맞을까요? 고민되는 사항 선생님하고 먼저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같이 확인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새 소식을 또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보여줄게. 지금 현재 목록에 올라 있는 거야. 그럼 작년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작년 건다 지워졌네. 재작년 거 같은 경우 봐봐. 4회차 조기 마감 있고, 이벤트 종료 있고, 조기 마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 마감 됐구나가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서 회차별로 안내 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됐고 언제까지 된다라는 게 있어. 상세 페이지에도 있지만은 항상 공지사항, 이새 소식에 올라가 있는 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반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하는 부분들이 항상 여기 다 공지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여기도 보세요. 마감이 끝난 게 아니라 제출 순으로 첨삭 진행될 거고 이때까지 될 거다. 그러면 1회차에 구매해서 신청하고 작성 완료, 선생님한테 다 보내준 학생들의 경우는 제출 순서라는 게다 기록이 남아 있겠지? 선생님 거기 준해서 첨삭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감된 강좌는 이렇게 목록이 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될 거고, 신청은 너네가 이때까지 했다. 근데 제출 마감을 여기 보시면은 1차에 신청해서 아직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17일까지는 제출을 해줘야지 27일까지는 첨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제출을 만약에 18, 19, 20일에 했어. 그러면 이 학생은 1회차에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2회차 일정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통 양식도 바뀌고 자율문항도 대학에서 이제 물론 대학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분량이 다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800자로 맞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율문항의 경우도 이제 문항 3번이겠지. 그 경우는 1번, 2번도 양식이 조금은 바뀌었어. 하지만은 기존 자기소개서의 큰 틀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항목이 1500자로 바뀌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번에 나누었었던 교과 관련한 나의 어떤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1번에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2번 그리고 3번 자율문항에 맞춰서 또 소재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야기했던 사항들도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그 문항별로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 주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분량도 걱정이고, 사실 이렇게만 써서 제가 평가받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더 어필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까? 내가 써준다는 게 아니야. 그건 대필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구성 잡는 거에 있어서 문장에서 얘가 이렇게 쓰면 유사도 100% 걸릴 건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줄까? 선생님 늘 여러분들 한명한 명한테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에서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올려 놓을 거니까 이 강의 수강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시고요. 최대한 이런 것들도 봐두시는 게 좋겠지. 자율문항도 지금 800자 분량으로 대학별로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원래 어떤 인재들을 원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같이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첨삭 사례 같은 것도 선생님이 이걸 다 통으로 보여주진 않잖아. 정말 잘못된 토막 정도로만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되, 선생님이 수정해준 이런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건 그냥 공공재가 된 거야. 이거는 이걸 또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첨삭해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느라 한명한명한명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맞잖아. 그래서 같이 개별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자소서든 뭐 생기부든 이제 제출 순서에 준해서 하는 거고, 한글 파일에 올려달라. 자기소개서도 한글에 올려야지 뭐 그림 파일로 준다거나 PDF로 굳이 변환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이 거기다 바로 첨삭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워드 파일 안 되고, 그리고 뭐 손글씨 내는 학생은 없겠지. 근데 생기부도 잘 알아볼 수 있게 보내줘야 돼.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이 올해도 이렇게 안내사항 같이 줄 거야. 제출하시게 되는 그 자기소개서 양식, 학생부 점검 과정 양식 따로 줄 거니까 거기 안내사항 한 번씩 보시고 서로 오류 없게 파일에서도 또 문제점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자기소개서 1대1 코스 들어가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점검 1대1 코스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마감 일정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지금도 보시면 항상 새 소식을 꼭 보도록 하시고요. 새 소식에서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공지사항, 세부 사항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대1 첨삭이라는 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유사도도 피하고 뭐도 피하고 알려주고 또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선생님 온통으로 다시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개성 살리는 방향으로 같이 또 고민을 하게 될 건데 대신에 분량도 좀 맞춰주셔야 돼요. 1500자 같은 경우는 막 모르고 2500자 써 3000자 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건 반려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것 같으면 다른 친구들도 뭐 A안, B안, C안 제출할게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소통하고 또 같이 노력해서 나중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만 만들도록 합시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1대1로 나누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